짠. 안녕. 하이. 아로하. 안녕. 안녕, 안녕. 저는 지금 음악 중심 스페셜 MC를 끝나고 대기실에서 오랜만에 V앱을 켰어요. 한다고 하고 안 한다는지, 한다고 하고 안 한지 좀된것 같아서 V앱을 켰습니다. 여러분, 음악 중심 보셨나요? 본 사람, 본 사람. 저기 스태프분들이 손 들었어. 안 봤잖아요. 뭐예요? What are you doing? 지금 밖에 이제 인사를 하고 있어서 혹시 다른 소리 들어가면 그럴까봐 이어폰 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음식 마지막이에요? 저도 몰라요. 주말이라 누워 있어요. 부럽다. 과제요. 시험 준비와 함께. 시험? 시험 보나? 시험 기간이에요? 뭉뜬 기다려요. 오늘 뭉뜬 하는구나. 캔큰 깬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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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쿤 깬쿤. 우리 생각해 줘. 독감이에요. 독감이에요. 얼마 전에 저도 한번 심하게 아팠었어가지고. 되게 맞아요. 엄청 고생했었어요. 막 링걸도 맞고 토하고 엄청 아팠어요. 이제 아프면 요즘 엄청 고생이에요. 주변 사람도 아픈 사람 많은데 이번이 좀 독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프지 않게 조심하세요. 알겠죠? 맞아요. 콘서트예요. 곧 오늘 15일이니까 22일, 23일이니까 7일, 8일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다크가 보이시나요? 아니, 좀 많이, 많이 가렸는데. 안 보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보내기 위해서, 멋진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밌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으흠. 우후후후후후후. JLPT 도우 났다. JLPT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시험을 보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저도 공부할 시간이 좀 저도 짬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 제대로는 잘은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월 말에 나오는데 그래도 그냥 우리 아로하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 혹시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나름 계속 뭐 자투리 시간에 막 이거 보고 했는데, 네. 확실히 언어를 배우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맨날 연습할 때 청해는 항상 너무 잘 되다가, 아니, 그래서 항상 그긴 리딩 있잖아요. 긴. 그래서 거기가 어려웠는데, 시험에서는 반대로 청해가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긴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
컴백 언제 하니? 곧 하지 않을까요? 기다려주세요. 제 지금 다크가 내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드라마 언제 찍어요? 곧 찍지 않을까요? 열심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이 작품 저 작품 잘 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노래 잘 들었어요. 진짜요? 그거 판타지오 2018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같이 한 거. 그거 노래 좋아요.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저희가 다른 이제 팀끼리 같이 뮤비를 찍은 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 아까 해투 봤어요? 해투 봤어요? 깜짝 놀랐죠. 어, 딱 해투가 딱 지난주 이 시간에 딱 아마 제가 지금 딱 세트장을 넘어가고 있을 시간일 거예요. 해투 세트장. 캐드릭 디골인가? 아닌데. 맞나? 디고리로 변신하러 지금 이 시간일 거예요. 해투 재밌게 잘 녹화했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맞아요. 차 MC였어요, 차 MC. 음중에서 차 MC하고, 해투에서 스페셜 MC하고, 오늘도 MC라고. 차은우. 그니까요, 그거를 후각사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워지지 않아. 당했어. 시험 기간이라 못 봤어요. 그럼 시험 끝나고 봐요. 그럼 되죠. 일본 와. 일본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일본 우리 얼마 전에 후쿠오카 갔다 왔죠. 후쿠오카. 니혼. 후쿠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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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때뭐할 거예요? 그러게요. 너뭐 하지? 크리스마스인 게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25일이니까 우리 콘서트 끝나면 이틀 뒤가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바로 다음날이 이브고. 뭐 하지? 크리스마스 때.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로하랑 놀자고요? 그럴까요? 놀러 와요.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오늘요? 저녁 뭐 먹지? 저녁 추우니까 따뜻한 카레? 카레? 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 메뉴로 조개찜 추천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들 다 조개찜 집에 제가 한 명씩 데리고 가가지고 다 영업하고 왔어요. 다들 빠졌어요, 지금. 예명도 너무 맛있다 그러고, 라키도 너무 맛있다 그러고. 카레 먹어야지, 저녁 땐. 틱틱틱틱틱틱틱톡. 틱틱틱틱틱틱톡. 냉면이요? 냉면 너무 추워요. 냉면 추워. 그럼 오늘 여섯 번 먹음? 아니, 다 데리고 간게 아니고, 네. 같이 밥 먹다가 연습하고, 같이 밥 먹, 배고파서 새벽에 먹었어요. 뭉뚱도 잘 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미 조심하세요. 뭐, 왜 그래요? 네, 아토피예요. 아토피가, 네. 바이오리듬이 깨지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아, 굽네 치킨 나와. 맞아요. 굽네 치킨 나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치킨은 굽네입니다. 굽네. 굽네 그거 매운 볼케이노
를 그거 찍으면서 하면서 막 매운 거 했는데 여러분 거기 진짜를 먹어봤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그 진짜 먹는 거할 때는 조금 덜 맵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조금 그거는 제가 먹으면서 했던 그 CF 장면 연기는 조금 덜 매웠어요. 괜찮았어요. 맛있더라고요. 굽네, 굽네. 맞아요. 보면서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운 거못 먹어요. 맞아요. 굽네 먹어요, 굽네. 맞아요. 감기 걸리면 화이트밴이고. 그리고 옷을 세탁해야 되면 크린토피하고. 그리고 뭔가 쇼핑하고 싶으면 11번 가고. 그리고 뭔가 수납할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방 샘소나이 두고. 맞아요. 쇼핑은 11번 가죠. 그리고 눈이 아프다. 그러면 아이봉이고. 그리고 뭔가 조금 밥은 아닌데 간식이 조금 땡긴다. 그럼 켈로그 허쉬 잭스 초코 크런치고. 그리고 또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색다르죠. 겨울에 빙수, 설빙이죠. 그렇구나.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맞아요. 심심할 땐 틱톡. 중간중간 이동할 때 틱톡. 심심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인사를 해달라고요? 인도네시아 안녕. 오늘 화장실에 있어. 저 화장실에 있냐고요? 아니요, 여기 대기실인데요. 여기 대기실이에요. 저쪽에는 저희 스태프분들이 계시고 여기는 저희 대기실입니다. 대기실이에요. 메모들은 그게요. 어디 있을까? 콘서트 스포 해줄 수 있냐고요? 콘서트 스포요? 이번에는 각자 좀 개인의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공약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떼창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상상하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다 같이 부르는 거야. 다 같이 노래 부르는 거야. 아로하는 다 같이. 좋겠죠. 재밌겠죠. 2019년도 목표 있냐고요? 2019년도? 그러게요. 저 2018년도를 진짜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아까도 여기서 엑소 선배님에서 수호 선배님 만났는데 너무 고생했다고 해주셨는데, 그냥 진짜 올해 너무 고생했다고 해주셨는데, 올해 진짜 열심히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내년도 열심히 달려야죠? 달리겠죠? 내년은 근데 조금 더 단단해진 한 해가 되고 싶어요. 좀더 단단해지고, 좀더 내공 있는, 깊이 있는 무림 고수. 무림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 라키처럼 단단. 아예 그런 단단 말고요. 얘는 그냥 돌. 돌. 락. 락. 락키.
휴가 보내주자. 근데 진짜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우산 갖고 이. 그러네요. 사나가 이제 내년이면 성인이네요. 하고 싶은 컨셉이요? 저요? 하고 싶은 컨셉? 아련한 컨셉. 여러분, 항상 그러는 거지만 저선 텐미닛인데 벌써 16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린토피아 포스터 예뻐요. 맞아요. 예뻐요. 그래서 그 옷걸이도 있더라고요. 옷걸이 갖고 싶어요. 옷걸이 그래서 딱 해서 있으면 걸리는 걸로 해서 올려주신 거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갖고 싶어. 아무튼 여러분 또 조만간 찾아올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있을 우리 아스테로드 서울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기 전에 우리 아스트로 노래, 우리 차은우 노래 한 번씩 정주행 하시면서 다 외워오고 재밌게 다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해오시는 거 잊지 말고요. 알겠죠? 아무튼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찾아올게요. 그리고 또 6명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사장님 말씀이에요. 뭐? 네, 콘서트 때 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좋은 하루 보내요. 알겠죠? 안녕. 바이바이. 바이.